절경입니다, 절경. 가차만 보자. 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야호! 야, 개가지 있습니다. 강아지가. 강아지가. 지금 있는데, 저기. 답을 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완전 노덜지대입니다, 노덜지대. 야,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야. 정말 위험합니다. 빨리, 빨리 구경하고 얼른 내려갑시다. 어, 여기 있네요. 여기가 구만동굴. 오. 어때요, 대겸씨? 오늘은 경상남도에서 폭포가 가장 아름다운 구만산에 가볼 건데요. 구만산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구만폭포, 다음에 동숲골, 구만동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구만동굴은 며칠 전 TV에도 방영이 된 핫플레이스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구만산 대형 주차장.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요금이 3,000원 되겠습니다. 출발지죠. 자, 여기가 구만산 주차장입니다. 구만산이 TV에 방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지금 8시 반인데 꽤 사람들이 등반을 하시려고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5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편안한 임도길을 만납니다. 오늘 햇볕이 위에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나무가 무산 역할을 해줍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네, 시원합니다. 오늘 대겸씨, 네? 구만 폭포 가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 네. 다이빙. 몸을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폭포가 진짜 멋있답니다, 거기. 자, 저기 위에 암릉이 펼쳐집니다. 야,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예. 이 구만산은 예.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요. 예. 임진왜란 때 예. 외놈들한테 예. 쫓겨가지고 피신처로 9만 명이 예, 이 구만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피신처로. 아. 그래서 구만산이 됩니다. 9만 명이면 9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예. 차를 끌고 이까지 올라오시면 5,000원입니다. 밑에는 3,000원이고 여기는 5,000원. 한 10분 정도 걸어왔죠. 아, 구만산 등산로 안내도. 자, 저희 여기 지점이 어디죠? 현이치. 자, 주차장 처음부터 한번 찝어볼게요. 네,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한 10분가량 올라오니까 여기 현이치입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세요. 네, 암릉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구만산 정상에 도착했죠. 그리고 쭉 한번 내려오세요. 네, 구만 폭포를 지나서 다시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네, 키로수는 한 8km 좀 나올 것 같네요. 예. 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여기서 우측 길로 갑니다. 이렇게. 이 길이 맞겠죠? 자, 처음부터 이렇게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산길 진입입니다. 숲길. 오늘 날씨가 더워서 반바지 차림으로 왔습니다. 폭포에 뛰어든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폭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진짜 극경사입니다. 극경사. 아, 이렇게 암릉 구간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절벽입니다. 여기.
경치 좋습니다. 저쪽 한번 보십시오. 나뭇잎 사이로 안능이 펼쳐집니다. 저기 밧줄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경사도가 상입니다. 상 등산로 표지판, 등산로 표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산 길을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아, 구만산 주차장에서 한 40분 가량 올라오니까 이렇게 능선길이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3.2km 구만산. 3.2km 구만암 1.3km 정도 올라왔네요. 야, 구만산 정상 가는 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길을 한 10km라도 가는데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무심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뷰 같이 감상하시죠. 이야, 엄청납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기. 자, 대겸아, 일로 와봐. 여기 네 감탄사가 나올 거야. 자,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아빠 올 때까지 뒤로 돌아보지 마. 옆에도 보면 안 돼. 자, 여기서 아빠 보고, 자, 뒤롤, 돌아! 이야! 어때요? 근데 야, 우리 주차장 보이지, 전태? 진짜요? 응. 야, 엄청납니다, 여기. 대박 아니야? 대박이다, 대박. 야, 직접 오시면은. 진짜. 진짜. 와, 스트레스가 확 다 날아갑니다, 오늘. 진짜. 이 초록색 풍경을 보면 눈도 좋아지고. 야, 대겸씨, 여기는 암능이 빨래판 같습니다, 빨래판. 야, 이 보십시오. 야. 야구 한번 할까요? 아. 하나, 둘, 셋. 야호! 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야호! 야, 개가 짖습니다. 강아지가. 강아지가. 짖고 있는데, 저기. 답을 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예. 준비, 시작. 야호! 오, 진짜. 저기 짖는데. 야, 하여튼 최고입니다, 여기. 야, 밀양산 자체가 구비구비 전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산으로. 야,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야. 여기 풍경 1위, 풍경 1위, 진짜. 야. 강추. 아, 강추입니다, 강추. 강력 추천. 자, 금방 저희가 빨래판 같은 암능을 올라와서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구만산 오셔가지고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길이 아니고 전망터입니다. 전망 요렇게 생겼습니다. 발레트 같은 암능에 여기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좀 전에. 아빠. 멋집니다. 멋져. 예? 그리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사진 여기 한번 찍어줄까? 한번 찍어야 돼. 응, 알았어. 얼른 와. 자, 우리 구만산 들머리에서, 주차장 들머리에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정표가 나옵니다. 저희가 구만암 쪽에서 올라왔죠. 네. 2.5km 올라왔고 구만산은 1.9km 남았습니다. 네. 야, 여기는 진짜 저희가 빨리 와서 그런지 사람이 두 명 마주쳤죠. 올라오다가 두 분 마주치고 오이도 얻어먹고. 네. 지금 사람 한 명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머리 조심하고. 네. 연성길을 따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 40분 구간은 힘든데 근데 힘든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좀 전 표지판에서 한 15분 정도 오니까 이렇게 또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표지판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 이쪽도 있고, 그지? 응. 이쪽도 길이 있고. 맞아, 생각에는 내리막을 이 길 같죠? 네, 이쪽 길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볼까? 가봐요. 가봐요. 빨리 갈 생각에 직진을 해버렸는데 길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도 왔다. 자,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정표도 없어요.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올라갔다 왔는데 길은 이렇게 쭉 나 있는데 올라가서 한 10분 동안 고생하고 왔습니다. 그죠, 대겸 씨? 예. 이 길입니다. 우측길. 네, 우측. 큰 길로 가시면 돼요. 큰 길로. 네. 괜히 보세요. 욕심을 또 부리다가 또 이렇게 됐네요. 큰 교훈을 또 얻고 갑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자. 자, 여기 반가운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구만암 4km를 올라왔네요. 구만암에서 우측으로 가면 억산. 억산이 있네요. 억산. 그리고 저희의 종착지 구만산 300m 다 왔습니다. 아이고, 기분 좋아라. 진짜. 기분이 더 좋은 건 왜일까요? 우리가 헤맸죠. 네. 아. 거기 안 헤맸다면 지금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하고 지금 사진 막 찍어댔을 겁니다. 지금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오늘. 네. 자, 구만산 정상 다 온 것 같습니다. 야, 저기 비석이 보입니다. 네. 내 사랑 구만산. 자, 2시간 걸려서 구만산 몇 미터입니까? 785m. 야, 힘들었죠? 네, 그렇죠. 야, 올라오는 길에 사연이 많았습니다, 오늘. 길도 잊어먹고. 구만산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폭포 구경하러 갑니다. 구만 폭포 쪽으로 내려가는 길 조금 위험합니다. 계속 내리막 구간이니까 이 바위도 있고 암릉도 있고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내려오니 이렇게 또 전망이 터지는 곳이 나옵니다. 좋죠? 오늘의 식당은 여기입니다. 다이닝룸. 이야, 여기도 전망 좋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점심 다이닝 룸입니다. 이곳이 여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입니다. 이렇게 뷰가 좋죠. 오늘 날씨도 좋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구만 폭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한 30분 정도 내려오니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구만산 정상에서 한 1km 정도 내려왔네요. 내려오니까 이렇게 시냇물가가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 나무가 뭘까요? 이렇게 짜자잔. 네, 장군님들을 모셔놨습니다. 네, 잘 만들어놨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좀. 예. 네. 사슴 같다. 사슴, 이게 뭐,
이 산을 지켜주는 신들인가요? 장군님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이제 물소리가 들리죠? 네, 아주 지금 물살이 세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폭포가 다 왔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위험 등산로 안내, 이용 안내. 안전벨트. 이 구간은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어 이동합시다. 야, 여기 위험한 데입니다, 이게. 제가 먼저 가볼까요? 네. 이게 왜 위험하다는 건지. 아, 밑에가 절벽이니까. 아,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계단도 나옵니다. 보이기 좋습니다. 저 밑에 길이 있습니다. 야, 여기 절경을 보십시오, 송대겸 씨. 암릉이 엄청 큽니다, 여기. 야, 저기 밑에가 구만폭포입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직접 보면 여기. 어질어질합니다, 여기. 야, 구만산에서 1.3km 내려왔네요. 여기가 결코 짧은 산이 아닙니다, 여기. 키로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평지기 때문에 다른 산들은 주차장을 한 3분의 1쯤 끼고 올라오는데 여기는 주차장이 평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멉니다, 여기가. 여기가 구만폭포입니다. 자, 정상에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내려오시는데. 절경입니다, 절경. 여기가 구만폭포입니다. 야, 지금 끝내줍니다. 자, 구만폭포에서 입수를 하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만동굴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춥죠, 입수해서. 어휴, 아직도 물이 차갑습니다. 자, 구만폭포에서 내려가는 시냇물의 명칭이 통수골입니다. 통수골. 멋지죠? 여름 때 물놀이하기 딱입니다. 야, 여기 멋집니다. 여기는 완전 노들지대입니다. 노들지대. 야,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야. 해운대 노들지대하고 또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야, 돌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야, 이 탑을 한번 쌓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캬, 멋있습니다. 요 손 딱 건들면 다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딱. 야. 아, 여기 통수골이죠, 통수골.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렇게 시냇물이. 여기가 통수골입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여름 때 여기 와서 놀면은 시원하겠습니다. 수영도 하고. 통수골이 됩니다, 여기가. 통수골. 골짜기 이름이 통수골입니다. 진짜, 밀양 구만산. 진짜 반했습니다, 반했어. 진짜. 엄청 멋있습니다. 이야, 통수골답습니다, 진짜. 미소골. 이야,
하늘에서 신선이 놀고 갔다는 곳. 신선이 놀고 갔다. 예. 성수골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자, 구만폭포에서 한 20, 30분 내려왔나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데크길이 나옵니다. 이야, 멋지죠? 네. 여기 바로 옆에 구만동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 내려가서. 이야, 진짜 암릉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데크길 보이시죠? 예, 백여미가 너무 좋아하는 길입니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야, 암릉 보십시오. 천혜의 절경입니다. 후! 야! 오늘 날씨는 덤입니다, 덤. 야! 후! 야! 정상보다 뷰가 더 좋습니다. 후! 야, 이래서 구만산, 구만산 하는군요. 자, 내려가 봅시다. 자, 내려오시면 요 데크길 끝나는 데에서 우회전입니다. 저기 사람들 가는 거 보이시죠? 저 손 흔드는 쪽, 그쪽으로 가시면은 구만동굴이 있답니다. 여기로 올라오시면, 올라오실 때는 요 데크길에서 좌측으로. 저희도 지금 모르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구만동굴 가는 길, 어딘가 모르게 조금 짠한 기분이 들죠? 네. 이 모르는 길 찾아갈 때가 더 재밌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맞는지. 구만동굴 여기 있어. 올라가야 돼. 자, 우리가 잘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렵니다. 여기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지금.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구만동굴은 표지판이 없습니다.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구만동굴 가는 길은 좀 험하네요. 생각보다. 자, 구만동굴 다 왔나요? 아니, 다 온 것 같은데. 오! 예. 여기 구만동굴 있으면. 야,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찔합니다. 야. 우와! 퍽퍽한 소리가 나네요, 밑에. 여기. 위에 가면은 더 멋있는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냥 자그마한 동굴입니다. 야. 여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대겸씨 위암 쳐다보세요. 위암 쳐다보세요. 저기 바위가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위험합니다. 빨리, 빨리 구경하고 얼른 내려갑시다. 어, 여기 있네요. 여기가 구만동굴. 예? 네, 한번 가봅시다. 아유, 어지럽습니다. 아빠는 어지러워요. 어, 저기 있네요. 야, 어휴,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저기 저희가 아까 아침에 올라왔던 길이 보입니다. 아, 나왔습니다. 오늘 총
등산 거리는 한 9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km에 시간은 한 6시간, 넉넉 잡아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자. 아침에 출발했던 구만산 주차장에 6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구만산 멋지게 구경하고 뷰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구만폭포까지 잘 구경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좋은 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